3일 운동 한번 볼게요. 3일 운동. 3일 운동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제의 무단 통치 볼게요. 이제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가 뭐라고? 조선총독부야. 조선총독부. 그 전까지는 통감부였어요. 그죠? 조선총독은 함동 통치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져요. 모든 권한을 가져요. 현역 육해군 대장 가운데서 임명됐대요. 그죠? 현역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 군대의 통수권을 장악했어요. 헌병, 경찰, 통치 볼게요. 헌병, 경찰이 의병과 독립운동가 색출을 했어요. 또 일반 행정사무까지 관여를 했어요. 일반 행정사무도 하고 뭐 의병하고 독립운동가를 색출하기도 하고 또 즉결처분 권을 행사했어요. 우리 경찰이 즉결처분권 가지고 있나? 그런 거 아예 없죠. 우리나라 경찰은 어떻게 해야 돼? 그저 잠깐 모셨다가 그지 재판을 치르게 해주죠. 그죠? 재판을 치르게 해줘요. 그런 거 없어요. 바로 태버려요. 태형이에요. 그죠? 태형 아니면 벌금. 그지 즉결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관리. 일반 관리는 뭐예요? 일반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주민서비스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칼 차고 있는 거예요. 제복하고 칼을 차고 있어요. 학교 교사들이 칼 차고 있어요. 학생들이 말 잘 들었겠죠. 그죠? 숙제 안 해오면 목을 쳐버리는데 숙제를 안 해오겠어? 해오겠죠. 그죠? 신기하죠. 무단 통치 볼게요. 조선 태형령 3개월 이하의 징역 구류에 처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뭐예요? 태형에 처합니다. 태형은 조선인만 하는 거예요. 1910년 일본 제국주의죠. 일제는 한국인의 저항을 누르기 위해 헌병 경찰을 앞세운 무단 통치예요. 무단 통치. 헌병 경찰은 즉결 처분권이 있어요.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가 않아요.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 징역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벌금 징역 태형령이 있어서 뭐예요? 태형까지 가능한 거죠. 맞아요? 그죠? 벌금 징역 태형. 태형령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일제는 비인간적인 형벌인 태형을 누구에게만? 한국인에만 적용했어요. 한국인에만 적용을 했어요. 민족운동 탄압,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했어요. 뭐 신문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그지 뭐 다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인의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했어요. 식민지 교육 정책 일본어 중심의 교과목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고등 교육을 안 시키고 초보적인 실업 기술만 가르친 거예요. 공장에서 막일하기 딱 좋을 정도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런 기술만 가르쳐 주는 거고 고등 기술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본어 중심의 초보적인 실업 기술만 가르쳐 줬다.
일본의 경제 정책 볼게요. 두 가지로 보겠네요. 토지 조사 사업을 했어요. 왜? 명목은 공정한 지세 부과를 하겠다.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겠다. 근데 속뜻은 뭐예요? 식민 통치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 재정 기반은 뭐예요? 야, 토지 조사 사업 하는 거 이거 뭐예요? 세금을 걷겠다라는 취지죠, 항상. 그죠? 세금을 걷겠다라는 거야. 그지? 세금을 걷겠다. 방법은 정해진 기간 내에 토지 신고를 안 하면, 그죠? 다 나라 거가 되는 거겠지. 일제 거가 되는 거겠죠. 그죠? 신고한 토지만 그 소유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결과는 조선 총독부의 토지가 증가했어요.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이 상실됐어요. 관습적 경작권. 우리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 프로 같은 거 보죠? 맞아요? 맞아요. 보잖아요. 그 사람들 막 산에 가서 살잖아요. 산이라는 건요, 다 주인이 있어요. 남의 산에 가서 도토리도 주워와도 벌금 2천만 원이래. 벌금 2천만 원이래. 하나만 주워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그런 산에서 살죠. 그지? 그게 생계지. 그지? 여태까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거기 살아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서 그냥 살았던 거거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근데 일본 놈들이 너 거기 조선 총독부 땅인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나가라고 그러겠지, 그지? 나가라고 그러겠지? 맞죠? 맞죠? 일본인의 지주가 증가합니다. 지주는 땅 지자예요. 땅 주인이 지주겠죠. 그죠? 증가합니다. 자료 2번 볼게요. 만화가 재밌네요. 이제 모두 조선 총독부의 땅이야. 나도 지주야, 일본인이 대지주가. 내년에는 소작이나 얻을 수 있을런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얘가, 그치. 이거 가져가려고 기다리는 거죠. 땅 주인인가 보네요. 일제는 신고되지 않은 토지,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공유지, 문중 토지, 황실 토지, 이런 거를 가져갔어요. 신고되지 않은 토지가 제일 많겠지. 그지? 그 결과, 조선 총독부의 지세, 땅세의 수입이 크게 늘었어요. 조선 총독부는 차지한 토지를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일본인에게 헐값에 팔았어요. 헐값에. 공짜로 준 거랑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일본인 대주주가 증가했어요. 농민들이 관습적으로 인정받던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아 농민은 소작농으로 전락했어요. 얘네들이 이런 거 챙겨가지고 제로 비행기 일본 그지 항공모함 만들어서 미국도 쳐들어가고 진주만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난 거야. 그 우리나라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걸 뜯어다가 그 짓거리를 한 건데. 그죠? 참 열받지요? 열받는 거 맞죠? 산업 침탈, 회사령이라는 거를 공포했네요. 옆에 볼 거고요. 철도나 도로나 항만이나 통신시설을 확충했어요. 왜? 지네 편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철도가 있어야지 우리나라 무슨 금이든 철이든 퍼갈 거 아니야. 자기네 나라까지. 그지? 도로도 있어야지 퍼가잖아요. 항만이 있어야지 철도까지 해가지고 퍼갈 거 아니에요. 그죠? 통신, 그지? 이것도 있어야지 제대로 퍼갈 거잖아요. 광물자원, 산림자원 등을 다 퍼갔어요. 이걸로. 회사령 보도록 하죠. 1910년에 회사를 만들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조선 사람이 회사를 만들고 싶어. 그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일제는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억제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민족 자본의 성장,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자본, 돈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막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은 한국 사람이 회사 만들려고 그러면 허가해 주겠어? 안 해주겠지? 그지? 요건을 달겠지, 그지? 조건을, 그지? 되게 까다롭게 해놨겠지, 그지? 안 해주겠다라는 걸로 만든 게 회사령입니다. 회사령. 의도가 뭐라고?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억제하기 위해서 민족 자본의 한국 게 민족 자본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설립 의도를, 회사령 공포의 의도를 아셔야 되겠어요. 잠시만요. 일본인들의 토지조사 사업단의 모습이에요. 토지조사 사업단.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 그죠? 이건 아닐 테고, 그지? 힘들게 일하는 지금 3.1운동 나올 거죠? 유관순의 생가래요. 전통적인 집이죠? 그죠? 부엌 있고, 그지? 마루 있고, 자산 집은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냐? 일본인이 한국인을 고문할 때 쓰던 족쇄래.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다. 저걸 발에다가 하면은 되겠죠? 일단은 진도 잠깐 보도록 하자. 3.1운동 볼게요. 국내외의 민족운동 볼게요. 국내에요.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그죠? 비밀결사가 화력했대요. 국외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했어요. 우리나라에선 힘드니까, 그지? 우리나라에선 힘드니까. 만주삼원부, 북간도, 연해주, 미주지역. 이런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만주삼원부 경학사, 신흥무관학교, 북간도에는 중광단, 서전서숙, 명동학교, 연해주에는 권오패,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인국민회가 있네요. 자료 3번을 가자. 1910년대 민족운동가들은 만주나
연해주 등지로 이동해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어요. 신민회는 삼원보에 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조직했어요. 자치기관이래요. 신흥무관학교에서 신민회가 삼원보에서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무관학교에서는 독립군을 양성하고 용정, 룽징이에요, 류허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아까 했던 게 경학사죠. 신흥무관학교. 이 화살표가 신흥강습소가 신흥무관학교가 됐나 봐. 그지? 두 가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용정에는 룽징이라고 되어 있죠. 중광단이 룽징에는 중광단이 조직되었고 거기에서는 서전서습, 명동학교 등이 그저 민족교육을 실시했어요. 연해주에서는 대한광복군 정부가 그저 대한광복군 무장 독립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왜 그러겠니? 그 옆에 연해주에 그 우리 본문에 있던 거를 보면 권옥태 이것도 저기 있던 거죠. 또더 있는 거 만주 삼원보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경학사 신흥무관학 북간도에는 중강단, 그죠? 북간도라고도 있었어요. 중강단. 서전서습 명동학교. 그 다음에 연해주에는 권오패, 대한광복군 정부, 그죠? 미주 지역은 미국이니까 대한인 국민회를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죠? 3.1운동 볼게요. 1919년이에요. 민족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모든 민족은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기 민족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창했대요. 민족 자결주의는 제국주의 침략을 받았던 약소민족들에게 희망을 주었대요. 그죠? 근데 이 원칙은 뭐예요? 패전국의 식민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패전국의 식민지. 일본에 해당이 되나요? 일본은 승전국이야. 잘 나가던 나라야. 응? 그지? 우리는 해당 사항이 아니었지만 희망을 주었어요. 미국하고 일본 그때 같은 편인데, 그지? 잘 나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때였어. 일본도 잘 나가고 미국도 잘 나가고 미국은 아직까지 잘 나가고 일본도 아직까지 잘 나가죠. 자. 민족 자결주의 윌슨 대통령 신한 청년당의 외교 활동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했어요. 누가? 신한 청년당이 28 독립선언 볼게요. 민족 자결주의가 발표되자 일본 도쿄의 한국 유학생들이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게28 독립선언이다.
전기 국내 종교계 인사들이 독립 만세 운동을 계획해요. 만세 한번 하자. 대표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 선언식을 거행합니다. 학생 시민들도 합니다. 대표가 먼저 하고 학생 시민들도 하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국외까지. 알았지? 대표가 먼저 하고 학생 시민들 하고 그다음에 전국으로 확산되고 그죠? 국외까지 갑니다. 계획하고 대표가 하고 학생 시민들하고 전국하고 국외까지. 일제가 헌병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진압합니다. 제압리 사건. 일제가 경기도 화성 제압리 주민들을 교회에다가 넣고 학살을 했어요. 불을 질렀어요. 평화적 만세 시위가 무력 저항으로 바뀝니다. 이게 아까 있었는데 다시 써봤는데. 제암리 수원 부근에 제암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만세를 했죠. 교회 앞마당에서 만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 경찰들이 만세 운동을 하던 시위대와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두 명이 발표 죽는 사건이 일어났대요. 그 사건이 있은 직후 일본 육군 중위 아리타 도시오가 일본 헌병 한개 소대면 거의 20명 정도 나오는 거예요. 중대가 거의 100명 이하에 90몇 명 정도까지 나와요. 들이닥쳤어요. 조선인들은 들으시오. 전날 만세 시위 때 우리 일본 헌병이 너무 과격하게 진압하여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였어. 사과하려 하오. 그러니 15살 이상의 남자들은 즉시 교회로 모여주길 바라오. 알수 없었지만 교회에 모였대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자 도시오 중위는 모두 모였는지 일일이 확인한 뒤에 부하들을 이끌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명령했다. 닫아 걸고 못 나오게 하고 불을 질렀대요. 그죠? 열반지를 대고 못을 박아 문을 폐쇄했대요. 그죠? 문도 막고 불을 질렀대요. 그죠? 빠져나오려는 자는 쏘아 죽이라고 했어요. 끔찍하게. 그로부터 20여 명의 제암리 남자들은 모두 불에 타 죽었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한 안악 두 명도 목을 베어서 죽였대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두 죽은 것을 확인한 중위는 즉시 헌병들을 이끌어 마을로 가서 30여 채의 집을 모두 불태웠어요. 그리고 옆마을 고주리로 달려가 6명을 밧줄에 묶어 총살시키고 불에 태웠대요. 그죠? 이게 제암리 사건이에요. 그죠? 나쁜 새끼네. 중이 새끼가 새끼지. 자, 전민족적인 항일 운동이었어요. 전민족적인. 그죠?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어요. 영향은 대한민국 3.1운동의 영향이 여기선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돼요. 왜? 필요성이 느껴지지. 이렇게 만세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지? 뭔가에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국내에선 못하니까, 그지? 임시정부라도 있어야 되겠어요. 3.1운동 때문에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꿉니다. 좀 방법을 바꾸기는 하는 거야. 알겠지? 문화로 됐다, 바뀌었다고, 그지? 그지? 무에서 문으로 바뀌었다고, 뭐, 더 친절하게 된건 절대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5.4운동이, 3.1운동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국외 민족 운동에 영향을 미쳤어요. 민족 운동의 주체가 확대됐어요. 전 국민으로. 그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의 영향으로 만들어졌어요.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이끌 지도부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만든 거예요.
여러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그게 통합이 필요하게 됐어요. 자, 9월 달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합니다. 최초의 민주공화제예요. 여럿이서 정치하는 게 공화정이죠. 대통령 중심제예요.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이에요. 임시의정원 입법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행정을 했고요. 이건 뭐 사법이에요. 연통제를 하고요. 연통제랑 교통국을 운영했어요. 독립공채도 발행하고요.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아까 김규식 이거 나왔잖아요. 원래 신한청년당이었잖아요. 김규식을 전권 대사로 임명했어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대요. 구미위원부도 설치하고요. 독립신문도 가능하고요. 한일 관계 사례집도 발간했어요. 한계는 연통제랑 교통국이 들켰네. 발각됐어요. 외교 활동은 거의 미흡해요. 독립운동 방법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어요. 여기 뭐 여러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국민대표회의도 개최하고요. 임시정부가 침체돼 있었어요. 근데 김구 등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은 지속했다. 침체돼 있었다. 성과는 미흡하다라고 하네요. 그죠? 요것들을 봅시다. 연통제, 교통국, 독립공채, 연통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의 업무를 연결하기 위한 비밀행정조직이에요. 비밀행정조직. 우리나라가 뺏겨가지고 헌병경찰 통해서 몰래 해야 되잖아요. 그지? 뭐를 하더라도. 정부 문서가 있으면 이런 거 전달하는 거예요. 또 돈이 필요해요. 그죠? 돈이 필요해. 모든 돈이 필요하잖아요. 교통국은 정보 관련된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통신기관이에요. 정보예요. 비밀정보. 그치? 독립공채 볼게요.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시정부가 국외 동포에게 발행한 공채예요. 이렇게 사는 거지. 지금 돈으로. 자, 1억을 나라에다가 댄 거야. 1억짜리 공채를 샀어. 만약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 10억 준다라고 써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야. 공채예요. 구미위원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년에 미국 워싱턴에 설치한 외교 담당 기관이 미국 유럽 등지의 외교 활동을 벌여서 한국에 유리한 국제 여론을 조성했어요. 구미위원부 외교 담당 국제 여론을 조성. 알았지요? 자료 4번 볼게요.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회의, 경성의 한성정부, 상하이의 상하이 임시정부가 그죠? 요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된 거예요. 이들이 통합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된 거예요. 통합돼서. 얘는 우리나라 최초의 삼권, 우리나라 최초의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정이에요. 일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상하이에요. 상하이에 있는 거죠. 상하이. 상하이로 하였어요. 5분 남았